안녕하세요. 쇼미더스의 송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벡트라 유니버셜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예요. 얘는 하드 케이스로 나온 제품인데요. 범용적인 그런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강하고 가벼운 폴리머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이 크기랑 이런 모양도 뭔가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일반적인 기타 쉐입은 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깁슨도 수납이 가능해요. 네, 얘는 알루미늄, 압출 알루미늄으로 되고 스틸 플레이트 하드웨어 및 그리고 얘 인체 공학적인 그립감이 편안한 패딩 핸들이에요. 그래서 커스텀 디자인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그 TKL만의 유일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들었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내부를 보실게요. 자, 겉모양이 우선 너무 예뻐가지고. 자, 오! 뭔가 밖에서 봤을 때 되게 작아 보였는데, 뭐 안에서 봐도 지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모든, 여기 되게 수납도 굉장히 넉넉하게 빠져있고, 작은데도 수납이 이렇게 빠져있다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간 펄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푹신한 펄로 되어 있어요. 펄이 그냥 짧은 그냥 펄 느낌 맞는 게 아니라 진짜 펄이라서 기타에 좀 안정감을 좀 더 줄 것 같고요. 네, 바디 스크래치나 이런 건 진짜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네, 위에도 굉장히 푹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압출 알루미늄이라서 이 강도도 굉장히 단단하다고 해요. 가벼운데 단단한 소재. 그리고 이렇게 어깨 벨트도 있어서 이게 가벼워서 가능한 뭔가 뭐 하드 케이스를 어깨로 매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깨 끈도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를 한번 수납을 해볼게요. 지금 스트랩이 껴져 있는데 네, 그냥 수납을 하겠습니다. 짠! 스트랩도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스트랩 빼자. 야, 자, 이렇게. 네. 뭔가 되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네. 이 전체적으로 흔들림 별로 없어요. 근데 얘보다 조금 작은 바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살짝 이렇게 폼으로 뽁뽁이 이런 걸로 좀 싸서 저 해외여행 가실 때 하셔야 될 거예요. 헤드 부분도 뽁뽁이 싸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감싸셔야 돼요. 딱 맞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 봤더니 깁슨도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딱 하면 뭔가 좀 눌리는 감이 있는데 이거는 뭐 넥이나 헤드에 전혀 뭐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10월에 일본에 가는데 뭔가 하드 케이스를 구매를 해야 되나. 하드 케이스가 있지만 뭔가 얘는 좀 더 사고 싶은 느낌이 좀 드는 하드 케이스. 와, 디자인 너무 예쁘죠? 디자인 진짜 너무 예쁩니다. 뭐 둥글둥글하면서 좀 굉장히 심플한 그런 디자인이 되게 엿보이는 돋보이는 네, 그런 하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충격이나 흡수, 그리고 단열 및 뭐 되게 이런 것들이 피팅이 굉장히 안전해서 흔들림도 없고요. 하드 케이스 되게 딱 빡빡하게 나오기 힘든데 얘는 진짜 측정을 되게 잘해서 디자인돼서 나온 그런 하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TKL 일렉 하드 케이스, 벡트라 유니버셜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 가격이요, 지금 기분 좋은 가격 21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가격은 약간 나가지만 디자인적인 면이나 아니면 안정성이나 그리고 좀 뭔가 심플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하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벡트라 유니버셜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